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수리 달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8월 9일 일요일이고요. 오전하고 오후에 싱크대 하수 하나, 그 다음에 분배기 배관 누수 하나, 누수하고 하수랑 오늘 하나씩 하고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약속드린 대로 제가 하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장비는 다 세팅이 다 된 거죠. 왜냐면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샤프트와 그다음에 석션, 그다음에 고압 세척기 이렇게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아시다시피 고압 세척기는 미들급이에요. 35마력이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그 이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고압 세척 하시는 분들은 거의 35마력이 이제 끝이죠. 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미들급입니다. 미들급.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은 준중형 급이에요. 아무튼 중형차는 아니죠. 준중형인데 준중형 아반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5마력은 뭐 에쿠스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이상은 대형적이겠죠. 아무튼 그 정도 급이 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엔진은 하도 이제 제가 떠들어대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오늘 혼다 GX390에 13마력 이렇게 엔진이 세팅되어 있고 펌프는 호크에 250바에 17리터짜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끌고 가는 용도의 호스 릴이 8분의 3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릴과 함께 이거는 작업용이 아니라 이건 끌고 가는 용도예요. 그리고 실제 작업 배관 세척하는 호수는 4분의 1 60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밸브는 수동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즐, 간단히 노즐을 말씀드리면 전 노즐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엔진의 마력에 맞춰서 노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노즐을 쓰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비용도 지출하진 않아요. 하지만 작업면에 있어서는 조금 뭐 고마력보다는 다양한 노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하지만 13마력이 안 되는 뭐 현장도 있습니다만 웬만한 곳은 다 세척을 해요. 그게 복병이 뭐냐면 노즐이에요. 노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복병이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저기 뭐 유튜브에 떠들어대고 있는 이놈 두 놈이 저를 돈 벌어주는 놈입니다. 사실 요거는 배제고 요 두 놈 메인이에요. 요거는 이제 드릴 노즐이라고 해서 탁 떨어요. 떨는데 이게 배관 엘본이 뭐 와이트니 뭐 잘 타고 진짜 들어가요. 요거는 청소용 겸 배관 탐색용입니다. 예, 잘 들어가기 때문에 배관이 어디쯤 또 꺾이고 어디쯤 꺾이고 요거를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로 세척까지 가능하면 세척을 끝내고 만약에 안 됐을 때 만약에 배관의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후에 넣는 게 터보 드릴 노즐.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얘가 진돌이, 예, 진동 노즐을 진돌이라고 부르고 얘가 터보 드릴 노즐인데 얘는 제가 터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토출 이 물의 압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배관에 이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후방으로 어쨌든 다 후방으로 가지만 이 앞에 거를 끌어당겨요. 원체 배압이 세기 때문에 이게 막힌 구간은 얘가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털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실적으로 때려서 뚫어주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가지고 뚫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얘가 세척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배관 안에서 막 털어주고 아무튼 요거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요거 같은 경우 기본 노즐인데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전방 노즐이 필요로 할 때 요거랑 이제 뾰족이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많이 쓸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즘에 이제 호우나 폭우로 인해서 이제 우수관들이 많이 막히는데 큰 배관에는 쓰면은 뭐 예,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13마력에도 더블 열럿이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이 노즐이 13마력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동 걸고요. 예.
펌프는 250바인데 현재 이제 걸리는 거는 이제 200바가 나오죠. 여기까지는 200바가 나오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노즐을 노즐에 어떤 그러면 이제 진동 노즐이 어떻게 배관에서 도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배관에서 다라라라 털어지면서 배관에 잘 타고 들어가요. 꺾인 부분도 잘 타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터돌이 터보 드릴 노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있다 그러면 배압으로 다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뚫어줘요. 밀어주기도 하지만 당겨주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자 얼마나 추진력이 좋으면 총알같이 날아가죠. 총알같이 배관에 이물질들을 빼주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또 터보 드릴. 터보 드릴 노즐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판 뚫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판 뚫기. 오랜만에 또 통판 뚫기 한번 하겠습니다. 반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예. 남아날 게 없네. 남아날 게 없어. 예. 자, 13 마력으로. 13 마력으로. 어? 된다, 안 된다. 이제 자꾸 문의 주시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뭐, 세팅을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세팅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맞는 노즐들을 선택을 하시면 일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시간 마력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만 큰 대형 관들은 물량이 적고 압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세척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실내 뭐 웬만한 약간 대형 현장이 아닌 우리 일반 영업장 그다음에 가정집은 충분히 13 마력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척건이 두 개인데 요거 앞에 거 앞에는 일반 우리 세차장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045 노즐로 써가지고 일반 세척권이고 요거는 이제 스크린조나 이런 고압으로 청소하는 용도로 쓰는 건데 한번 두 개 보여요. 왜냐면 저 보시다시피
저희 집이 이제 경사가 많이 진 집인데 이 지금 한 달 넘도록 계속 비가 와가지고 이끼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청소를 할 거예요. 일부러 청소할 겸 해서 제가 엔진 시동을 건 거거든요. 와, 이렇게 이제 물때가 많이 꼈습니다. 저도 몇 번 미끄러질 뻔 했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오늘 세척을 할 거예요. 세척을 할 건데, 그 세척 영상도 잠깐 보여드리고,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 세척권이에요. 우리 세차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세척권인데, 요거와 저거 이제 앞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회전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두 개의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척권을 보셨고, 다음은 이제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바꿨잖아요. 이제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척권이 요거는 이제 우리 세차장에서 많이 보는 거라 이제 물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압력이 좀 약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빼뺏기는데 최고입니다. 근데 그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세척은 요걸로 하려고 합니다. 요걸로 빨리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걸로 해보고 안 되면 요걸 바꿔보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집들이 달인의 집들이 달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고압 세척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팅한 거를 가지고 뭐 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 충분히 세척되고요. 물론 큰 현장들은 안 될 수 있어요. 다 보장은 못 합니다만 작은 현장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춰서 충분히 세팅해서 그 돈을 버셔가지고 나중에 또 5마력, 저도 35마력 가려고 계획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야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5마력을 세팅해야겠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좀 버리시라는 그런 약간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자 찍은 영상이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 세척을 다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집들이달인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꾸 싫어요 누르시는 분 있어요.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누르시는 분 누군지 모르겠으나 싫다고 뭐 보시는 분들도 아무튼 관심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아, 다행히도 비도 안 오고, 비 왔으면 오히려 딱 이제 제 동둥이가 놀래가지고, 아, 아까 여기 막 진짜 풀밭이었는데, 네,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아, 근데 뽀득뽀득하네. 아, 매일 여기 내려갈 때마다 미끄러워가지고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뽀득뽀득하네요. 브레이크가 잘 걸리네 이제. 아, 마지막으로 물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쪽 하늘, 오랜만에 보는 태양입니다. 서쪽 하늘에 해지는 태양,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굿.